얼마 전 감리교에서는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교계와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와 역행하는 일이 교단은 다르지만 왕성교회에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의 대표적 대형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목회자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세상을 떠났고 찬반 기립 방법으로 진행하여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요. 감리교는 최근 목회 세습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대형교회의 담임 자리를 물려줘 논란이 된 목회 세습. 이를 끊겠다는 감리교회의 개혁 의지에 교계는 물론 세상도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예장합동 측의 대표적 교회인 왕성교회에서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왕성교회 당회가 최근 길자연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교회 이익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 때문에 전도가 방해를 받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참아줘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를 규탄하며 왕성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김화경 목사는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세습의 문제점을 알리려다 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에 걸은 거를 잡아뜯고 또 손으로 내 목 밑에를 이제 치고 또 가슴팍을 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뒤로 넘어졌고. 왕성교회의 세습은 주일인 오는 7일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세습은 확정됩니다. 교단은 다를지라도 세습 방지법안 채택으로 교회 개혁 의지를 보인 직후 첫 세습교회란 불명예를 왕성교회가 안게 될지 교인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